이해 바라겠습니다. 강렬하고 파워풀한 카리스마에서부터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한 모습까지 천의 얼굴을 가진 남자 조승우 씨가 금발의 미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젊음의 거리 대학로. 조승우 씨를 만나볼 수 있다기에 한 걸음에 달려갔는데요. 이 포스터가 조승우 씨의 변신에 대한 힌트. 깜짝 놀랄만한 금발의 미녀로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기대 안 할 수 없겠죠? 벌써 취재진들과 팬들로 가득하더라고요. What do you expect from this performance? I expect big changes in Korea. Hedwig, the musical, is an incredible vision of dreams and doing what it is you want the way you want it. Cheer up, Mr. Cho. You're doing a great job. 동시대인으로서 저런 배우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요. 영화 마라톤을 통해 관객들에게 일명 백만불짜리 감동을 안겨줬던 조승우 씨.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시 팬들 앞에 나타날지 헤드윅, 아니 조드윅으로 돌아온 조승우 씨를 지금부터 전격 공개합니다. 믿기 힘든 광경, 이 금발의 미녀가 바로 조승우 씨인데요. 쫙 달라붙는 바지에 짙은 화장까지 트랜스젠더 락커로 파격 변신한 조승우 씨의 열광적인 무대 잠시 감상하시죠. 여성스러운 마무리까지 조승우 씨의 완벽한 변신에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여러분을 미친듯이 좋아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몸들판을 모르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이 없었네. 자, 이 영화 다들 기억나시죠? 영화 헤드윅의 이 아름다운 트랜스젠더 락커가 한국에서는 무려 4명의 헤드윅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여러분들 보기엔 누가 제일 예쁘신가요? 개인적으로 미스터 조, 아니 미스 조가 최고인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금발 미녀 조승우 씨를 만나봤습니다. 섹션 TV 어린통신을 자주 보시나요? 요즘 시간이 없어서 보통 김명철 씨가 저의 친구입니다. 미스터 조 헤드윅을 고르신 이유가 있다면? 이 작품은 예전부터 아주 헤드윅 매니아로서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미 지난해 뮤지컬 지킬앤 하이드를 통해 폭발적인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뮤지컬 스타로 자리 잡은 조승우 씨. 한국 뮤지컬 대상에선 남우주연상을 거머쥐기도 했었는데요. 조승우 씨의 도전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라톤 초원이에 이어 이번 작품 헤드윅까지 끝없이 도전하는 조승우 씨의 열정은 오늘 이 무대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더라고요. 이봐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그리고 작은 표정 하나하나, 그리고 대사 한마디 한마디로 모든 관객들을 몰입시켜버린 조승우 씨. 어느새 헤드윅 그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윅 연기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불뚝불뚝 튀어나온 뱃살을 가리는 게 힘들고, 가발 쓰기도 힘들고, 털 때문에 털 다 밀었어요. 아침을 했는데 겨드랑이 털 뽑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완벽한 여자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더 좋은 작품 이렇게 생각할 예정입니다. 스타의 자리에 머무르기보다는 끊임없는 변신과 도전을 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배우 조승우 씨였습니다.